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개구리들이 들어왔고요. 사장님, 이미 뜯어져 있죠? 영상 준비하려고 카메라 세팅한 동안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가시는 바람에 사장님 뜯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은 아니겠네요. 자, 보시면은 오늘 들어온 애들은 화이트 트리플로 블루품 애들입니다. 블루블루한 애들끼리 그래서 나온 애들이고요. 발색은 뭐 제가 화트프 영상을 자 수도 없이 많이 찍었잖아요. 네, 똥색인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더 똥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중간하게 똥색이네. 네, 이 화트프 블루 애들은 화이트 트리플들은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먼 곳을 이동한 이후에는 기분이 잡혀가지고 똥색이 되고요. 뭐 보통 얘들은 새벽 저녁 시간에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완전 새파래집니다. 그 외에도 뭐 낮 시간대에도 뭐 개체에 따라서 파래질 수 있고 또 컨디션이나 기분 따라 파래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 어린 개체들은 똥색인 경우가 많아요. 좀 위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사육장은 초간단 세팅으로 할 거고요. 왜냐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미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다 분양이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얘들 입고된 지 며칠 제법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얘들 뭐 잘 자라고 있고 세팅에 대해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더 찍어보려고요. 일단 이거는 키퍼 세팅입니다.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세팅이고 막 의리의리하게 꾸며서 키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량농장 운영하면서 화이트 트리플을 진짜 수천 마리 이상 다뤄봤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세팅도 해보고 저런 세팅도 해봤는데 이 세팅으로 했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단 한 마리 폐사도 없었어요. 보세요, 키친타월 깔고 뭐 촉촉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건조한 키친타월도 상관없어요. 그냥 청소하고 남은 물기 있잖아요, 그 정도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물그릇 하나 크게 애들 몸 담글 수 있게 놔주시고 코르크보드 같은 거 물에 뜨는 거 하나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띄워주신 이유는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사실상 없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귀뚜라미를 주시잖아요. 귀뚜라미들이 물에 빠지면은 물이 오염되잖아요.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애들 색깔 지금 대낮이라서 좀 안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푸릇푸릇한 애들이 제법 보입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분양이 되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 들어온 애들 중에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분양이 된 것 같아요. 역시 인기는 화이트 트리플이고 진로개구리다.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 영상에 간만에 찍어본 영상인데 찍을 게 별로 없습니다. 주변 애들 근황이나 살짝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쳐볼게요. 자, 근황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첫 번째 생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들 중 하나죠. 타이거 살라만더입니다. 살짝 도룡뇽개 팩맨 픽시 같은 녀석들이요. 예민함이 없고 잘 먹고 보세요. 잘 먹죠. 먹이도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일단은 도룡뇽들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얘들은 약하지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강합니다. 다만 비교적이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얘들 강하다 했지 하면서 무슨 막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시고 그 정도로 강하진 않습니다. 도룡뇽치고 강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온에도 비교적 강하고 고온에도 비교적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육 온도가 18도에서 28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적정 온도는 한 24도에서 6도 정도가 가장 좋긴 합니다. 꼬리 물었다. 얘들이 먹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래요. 꼬리 물어도 별로 뭐 이렇게 화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얘들은 뭐 사료도 잘 먹고 곤충도 잘 먹고 다 잘 먹습니다. 귀엽죠? 근데 얘들이 생각보다 입이 작아. 덩치는 큰데 우리 왕왕이 어디 갔습니까? 왕왕이 보세요. 얘들이 덩치가 상당히 큰데 입은 생각보다 작아요. 우리 왕왕이가 처음 왔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죠.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는 생물 키울 때 웬만해선 사실 웬만해서는 아니고 절대로 비만으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만으로 된 개체들 중에 오래 산 개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평년을 다들 오래 키우잖아요. 막 수명을 다 채우고 웬만해서 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서는 사실상 폐사도 잘 없고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매장은 절대 선물을 과식시키지 않습니다. 굶기면 굶기지. 안녕? 굶기면 굶기지. 아, 또 몰랐다. 굶기면 굶기지. 과식은 시키지 않습니다. 얘들은 싼 악기보다는 먹성이 좋아서 손가락도 다 물어요. 근데 이빨이 없어서 안 아파요. 완전 오두방장 떨면서 먹는 타살들이었고요. 넘어가 볼게요. 타살을 봤으면 알비노 타살도 봐야죠. 유리장 위치상 이게 찍기가 어려운데 알비노 타살들은 뭐 그냥 건강하게만 있습니다. 똑같아요 쟤들하고. 자, 파스트오사. 파스트오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암컷이 배가 엄청나게 빵빵해지고 있어요. 얘가 암컷이거든요. 배 보세요. 빵빵해지고 있는데 아직 더 빵빵해져야죠. 암컷. 배 빵빵한 거 보세요. 뭔가 일 한번 날 것 같은데 뭐 좀 더 키워봐야죠. 일단 잘 먹이고 먹성도 좋고 뭐 건강하고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색깔인가 싶어요. 가끔 보면은 야 어쩜 이렇게 이쁘냐 색깔이.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오셔서 한번 보세요. 아마 이 영상에 담긴 색깔보다 실물 속에 보시면 더 놀라실 거야. 진짜 이뻐요. 말도 안 돼. 근데 대신 가격도 말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얘들이 번식이 된다면은 비교적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키우고 있어요. 실지렁이를 잘 먹고 있고요. 귀엽습니다. 자, 이러면 좀 더 잘 보이죠. 쬐끈한 거 보세요. 귀엽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동물들은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을 제외하고 다 알량지역에서 분양 중인 애들이니까요. 알량지역 사이트 홈페이지에 한 번씩 접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